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끈따끈한 주안 온돌방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셔츠 멋있으세요. 네, 제가 빨간색 셔츠를 입었는데요. 목사님, 저희가 왜 이렇게 빨간색 목회자 셔츠를 입었는지 아시나요? 그럼요. 지금 저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의 교회력 색깔이 바로 빨간색입니다. 고난주간의 이 빨간색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마치 예수님의 보혈을 입고 있는 것만 같은데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빨간색만 보아도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빨간색만 보면 저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그런데 목사님, 저와 목사님과는 반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의 농부들이죠. 포도원 주인이 최상의 포도원을 준비해서 포도원 농부들에게 맡겼는데 농부들은 배은망덕하게도 자신들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고 싶은 그 마음에 주인이 보낸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모든 그 종들을 때리고 내쫓았었죠. 네, 그리고 그 주인이 보낸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이고서 자신들이 그 포도원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배은망덕한 일이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 비유에서 구타를 당하고 또 모욕을 당하고 상처까지 입고 내어 쫓긴 종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내셨던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죽임당한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악한 농부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데요. 하지만 이 비유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그 뒤의 의미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농부들이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비유를 묵상하면서 바로 제가 그럴 때때로 우리들이 저 농부와 같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농부들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주님의 것이 나의 것으로 명의 이전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포도원이 내 삶이 우리의 것이라고 나의 것이라고 탐심을 품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재물도 시간도 재능도 자녀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잠깐 잘 관리하라고 위탁해 주신 것인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바로 이 배은망덕한 농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열매를 요구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헌신을 요구하시면 그것이 부담스럽고 싫어서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성문 밖으로 내쫓아 십자가에 못 박는 악한 농부들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거절당하시고 소외당하시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혹은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관습 혹은 교회 제도나 혹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정들 때문에 주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거절당하시고 모욕당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과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관계에서든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 포도원을 경영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내 삶의 주인,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 묵상하며 이 한 주간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쌍둥이 아들이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아, 너무 귀엽겠어요. 네. 네, 저희 아이들이 아빠 하고 달려들면 너무 사랑스럽고 또 귀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네네. 혹시 아이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거나 혹은 아이들이 배은망덕하다고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배신감이나 배은망덕이라는 단어가 조금 이렇게 너무 강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주로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아빠 가요. 아빠 가요. 네, 그리고 엄마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놈들이 필요할 때는 아빠 맛있는 거 사주세요. 아빠 장난감 사주세요. 그리고 또 목욕시켜주고 할 때는 좋다고 사랑해요 막 하다가 정작 꼭 중요한 상황에서는 아빠가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놈들이 같이 노는 이 공간에 아빠가 불쑥 끼어들면 아빠 가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섭섭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이야기한 거지만 그래도 아빠들도 상처받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도 아이들 정말 많이 사랑하시죠? 그럼요.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하더라도 저는 저희 아이들을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뭐 죄송하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잠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한다, 하오나 하주나. 네, 이 목사님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럼 이번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고 넓은지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능욕하고 죽임으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하셨어요.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세 번 보냈다는 것은 세 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는 완전수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마치 부모가 자식에 대해 온전한 사랑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감싸주듯이 당신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의 최후의 방법으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친히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의 탐욕과 교만으로 인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은혜요,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갈보리에서의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을 의미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주일인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묵상하고 진정 감사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홍 목사님. 네,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홍 목사님을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도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안교회 성도님들도 사랑하십니다. 네, 이 고난 주간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절로 묵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그 큰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드려야겠다 생각하며 계속 교구 식구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값진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자 마다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처럼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살려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비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는 생명을 되살려내는 힘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날마다 자기를 죽임으로 사는 십자가의 길, 바로 이 길이 순환주일인 오늘 우리가 따라가기로 결단해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진정 날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고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만을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 섬기며 그분의 길을 따라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의 성도들이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는 탐욕스럽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자기를 비우는 값진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역 식구들과 다음의 질문을 나누어 보세요. 누군가에게 배은망덕한 일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나를 위해서 희생해준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내 삶에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기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지금 나는 어떤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